수미테리 사건은 트럼프의 무사 기한 가능할까?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미테리 기소 사건 기이하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굉장히 기이합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수미테리 사건은 기본적으로 간첩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국 언론들이 간첩 혐의 기소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이 수미테리 사건에 접근을 할 때 간첩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간첩이라는 단어를 쓰려면은 1917년에 제정된 에스피아니지라고 하는 이 간첩법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917년 굉장히 오래된 법이죠. 이때 만들어진 이 간첩법 에스피아니지 액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파이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수미테리 사건은 이 에스피아니지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간첩 사건이 아니고 외국인 대리자에 관련된, 말하자면 외국 나라를 대리해서 일을 할 때는 티를 내라, 로비를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하지 마라. 수미테리라는 그 교포 그 학자, 이분은 이번에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의견에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 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수미테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속물적이고 명품백이나 이런 걸 밝히는 사람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수미테리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수미테리가 간첩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파라라고 하는 외국인 대리자 등록법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당한 것이다.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라고 하는 이 법도 오래된 법입니다. 1938년 정도에 제정된 법인데요. 외국인 프린시펄이라는 것은 대리를 시키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에 수미테리 사건 같은 경우는 Foreign Principal을 국정원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수미테리가 대한민국 정부 돈을 받고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익에 갑하는 일을 하면서 마치 미국 사람처럼 미국 전직 CIA와 백악관 정부의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갖고 있었던 아시아 문제, 한국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인물이었죠.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것처럼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간첩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간첩이라는 단어는 한국은 미국에서 쓰는 간첩이라는 단어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좀 다릅니다. 한국 간첩에 대해서는 형법 98조에서 적국을 이해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에스피아니지 법과 한국 형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적국 개념입니다. 그 수미테리 사건을 보면서 아, 미국이 지금 한국을 적으로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미국 에스피아니지 법은 기본적으로 미국 빼고는 다 적국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적국 그러면은 북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 데는 우리 한국 간첩법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성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국가보안법 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그렇다면 반국가단체는 북한밖에 없겠죠. 북한을 국가다,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은 헌법 3조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이 갖고 있는 이 미묘한 충돌이 있는데요.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고 북한을 적국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조에 특이하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국가단체 구성은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에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이 국가보안법과 형법 98조 때문에 마치 대한민국에서는 간첩이 북한 간첩밖에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간첩이 없고 미국식으로 얘기한다면 미국 간첩도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지금 북한 간첩만 간첩인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간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간첩 개념은 굉장히 좁혀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테리가 간첩 사건으로 연루된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테리가 북한 간첩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간첩이라는 단어를 좀 함부로 쓰는 것은 일단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 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간첩 개념을 지나치게 좁혀놨기 때문에 미국에 쓰고 있는 이 간첩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반해서 다른 나라에 미국의 정보를 주거나 그런 것을 굉장히 불온시합니다. 그래서 에스피아니지라고 하는 간첩업 말고도 파라라고 하는 그 수준을 좀 떨어져 있지만 외국을 위해서 대리해서 외국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싫다. 지금 테리를 기소하는 기소장, 공소장을 보면요. 가장 큰 충격이 만약에 내가 이 수장 같은 일을 당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한 개인의 10년에 걸친 거의 모든 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 정말 빅 브라더가 어떤 사람을 24시간 쫓아다니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예전 미국 공무원, 그것도 정보 공무원, CIA 공무원이 옷을 벗고 나서 그 민간 대북 전문가 싱크탱크로 일을 할 때 한국 정부 기관원, 다시 말하면 국정원 직원 또는 외교부 직원과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 자신의 싱크탱크에 펀딩, 자금을 대는 일도 하고 그런저런 수고를 하면 대가로 뭐 이것저것 명품, 그 명품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돌체 가바나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 다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게 다 사진 다 찍혀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고 식당도 메리타나 있는 아니면 워싱턴에 있는 여기는 그리스 식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아니면 무슨 초밥집 미슐랭 등급을 받은 식당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디테일을 다 살려놨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이런 추적을 당하면 수치심 때문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도 미국 FBI 사이트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버리거든요. 굉장히 이제 무서운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 개념에서 테리는 전혀 범죄를 한 게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얘기한다면 저는 명품 백 같은 걸 받은 것은 서로가 아마추어다. 그걸 준 사람도 아마추어고 받은 사람도 아마추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부주의하다. 영어로 하면 레크리스라고 하는 레크리스하다. 이 정도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거의 통상적인 첩보활동입니다. 만약에 이런 걸 원천적으로 범죄시하면 전 세계 그 첩보활동, 외교활동이 엄청나게 제약이 될 텐데요. 외교관으로 되어 있지만 공사라든지 뭐 정무영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외교부 직원이 아니고 국정원 직원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자세히 적어놓습니다. 이 기소장에. 그래서 얼굴이 뜨거울 정도예요.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첩보기관, 정보기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외교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치 범죄인 것처럼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기소장을 보면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는 한국을 어느 수준에 적어보나? 한국하고 미국이 친하지 않았어? 동맹 아니었어? 이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망신 주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분명히 테리 사건은 우리식 간첩 사건은 아니지만 미국이 한 개인을 10년 이상을 추적을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면서 결정적으로 기소 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외에는 전부 기본적으로는 적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테리와 같은 이민자. 이 기소장에 테리의 배경을 굉장히 자세히 적어둡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이민을 와서 하와이에서 워싱턴으로 이사와서 워싱턴에서 그 페어팩스라고 하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아난데일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거의 한국과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자세히 다 적어둡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얘기까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배경이 외국에 있어서 그 사람의 기본 배경이 중거 집단이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인이 되면 미국을 위해서만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너무 강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이런 기소를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물론 수미테리나 그 남편은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리의 기고문은 기조가 가끔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상당히 좋아하지 않고 특히 그 남편 워싱턴 포스트 라이터죠. 그 기고가인 사람은 상당히 심한 정도의 반 트럼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동맹으로 볼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적으로 본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참 우리나라랑 굉장히 관계가 깊지만 주의를 해야 될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은 한국을 굉장히 미미한 존재로 봤습니다. 1919 필라델피아를 보신 분이 있겠는데 그 유대인 랍비가 쓴 Christ Finds a Rabbi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가 거의 아는 바가 없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카스라테프트 조약이 아니죠. 정확하면 의사록인데 카스라테프트 의사록을 봐도 그렇고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가 된 적이 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간첩 사건, 간첩 혐의로 해서 사형까지 시킨 사건이 1953년에 있었습니다. 로젠버그 부부가 간첩죄로 둘 다 사형이 되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젠버그 사건은 로스 알라무스라고 하는 뉴멕시코에 있는 핵개발 맨해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핵 정보가 러시아로 소련으로 빠져나간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데요. 실제로는 그때 진짜 간첩은 따로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개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화학자 중에 푹스라는 화학자가 진짜 간첩인데 이 로젠버그 이 부부도 간첩은 간첩이었습니다. 아들이 지금도 그 부모님의 명예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그 아들조차도 나중에 나온 정보 때문에 아버지의 간첩 행위를 인정을 하거든요. 대신 어머니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핵개발 관련돼서 간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형이 됐는데 그 사형이 될 때 그 판결 취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판결 취지가 그 당시에 6.25 전쟁이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로젠버그 부부가 사형될 때가 6월일 것입니다. 53년 6월인데 6.25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은 1953년 7월이거든요. 판사가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6.25 전쟁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소련이 핵개발을 하도록 도와서 나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간첩 사건인 로젠버그 부부 사형 사건에조차도 한국이 판결문에 인용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적어도 20세기 후반의 미국과 한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테리 사건과 지금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1953년 휴전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연결 짓는 것은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도 6.25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도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으로는 지금 뭐 심각하게 미국도 작용화되고 있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에게 바이든은 바보고 해리스는 진짜 좌익이야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해리스가 최근에 그 네타냐후 만나기로 했는데 가지도 않았죠. 불참해버리고 낙태권을 부활시킬 것이다. 좌파 어젠드의 극단의 수준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은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도 동성애뿐만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작용화 흐름이 있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파워는 여전히 공산주의랑 싸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미국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테리 사건을 통해서 한국 너네를 우리가 아무리 귀여워한다 하더라도 귀여우면 안 된다. 뭐 시쳇말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를 귀여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귀여우지 마. 저는 이런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리가 지금 보석 상태인데요. 뭐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에스피아니지 이 그 간첩 기소가 아니거든요.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걸 일일이 다 등록하고 그 학자가 활동할 수가 없죠.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이지 않습니까? 어떤 외국을 통해서 내가 에이전트로 활동한다. 그건 학자로서 거의 명예를 버리는 거죠. 많은 싱크탱크에서 여러 나라 자금들을 펀드를 받을 텐데 실제로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소를 해버리면 미국에서 싱크탱크 활동도 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 한국 돈 안 받는 싱크탱크 별로 없거든요. 중요 싱크탱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말 중요한 할 때는 손을 보겠다. 귀여워하지만 귀여워하지는 마라. 뭐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않았다.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6.25 전쟁에서 미국이 원했던 거, 미국 젊은이들 수만의 피를 흘렸던 그 이익은 지금도 미국의 이익이다. 대한민국 통일의 지점에서 통일의 국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영향력을 크게 끼칠 것이다.